51호입니다. 개별 종목 구매 51호.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이미 바닥을 잡은 종목입니다. 바닥 분석가 2,100원인데요. 자, 바닥 분석가 2,100원이면 여기입니다. 여기가 2,104원 아닙니까? 자, 제가 카페에서 바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단한 번도 하락을 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지금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조정장을 다시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. 자,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요. 자, 가치를 보고 매수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바닥 분석가 2,100원 15% 수익 중입니다. 추가 반등권이 다시 강하게 옵니다.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구간인데요. 제가 제 말을 잘 들으시면 자다가도 떡을 먹을 일이 생깁니다. 이렇게 제가 분석 시황크를 올려드렸습니다. 자,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지금 상승 후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조종장을 겪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그 다음에 회사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고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지금 이번 하락 조정장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분은 자, 매수하셔도 좋은데요. 만약에 매수하셨다가 주가가 밀린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여러분들 싸게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이 종목이 제가 취향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.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다가 자, 돌파 시도를 못하면서 지금 주가가 밀렸단 말이에요. 자, 최근에 거래량을 지금 동반을 하고 있는데, 자, 어제, 그러니까 목요일 날 강하게 이제 60일선 경기선 지지받고 20일선 올라타면서 어제 소폭 조정을 보고 추가 반등권을 못 주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이 이번에 추가 반등권을 오려고 하면, 자, 무조건 20일선, 그 다음에 최하 경기선 60일선을 깨지 않고 자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. 뚫고 올라가야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건데요.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만약에 지금 매수 들어갔다가 추가로 밀리면은요. 이렇게 밀리면 2,100원이면 이거 아주 거저 주워 먹는 거거든요. 저희는 1년 넘게 홀딩한 금액대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, 자, 매수 2,400원대 밀리면 얼마든지 추격 매수 들어가고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소량 일부 당긴 사람 굳이 손절과 잡고 진입할 종목은 아니다. 자, 이 종목은,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중기 홀딩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.